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74%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이 0.1%, 낙폭이 1.7%까지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상당히 줄여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자, 환율이 1,110원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5원 가리키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 상승 종목이 생각보다는 적었습니다.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늘 상승 종목이 약 299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30개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도 513개가 상승했고 나머지 750개가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도 한개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 부분 몰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은 매수를 보였던 곳이 오늘 대형주와 전기전자였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상당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대형주와 코스피 위주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 연기금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전기전자 업종, 바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다시 한번더 붙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 63,200원인데요. 자,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사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300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지금 신고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12월 달 전에는 신고가를 갈 것이다. 저는 12월은 돼야지만 갈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그 포인트가 올라왔고, 저는 좀더이 신고가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은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방송 포트에도 이 SK하이닉스를 충분히 보유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자, 앞에서 인텔의 인수 이후에 지금 주가가 내려왔다가 8만 원대 밑에는 어떻게 움직여요?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충분히 더욱더 높은 상승이 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거들어 본다면, 저는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다. 앞자리가 한번더 바뀔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제 말대로 일단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왔습니다. 좀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4분기 성수기 진입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우리 기자분들한테는 기분이 나쁜 거 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고 일부 충격을 좀 받는 뉴스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 63,200원 사상 최고가. 심지어 한국경제 뉴스인데, 자, 동학개미는 팔았다. 이 제목만 보면 느낌이 어때요? 최고가 갔는데 동학개미가 손해받고 팔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뉘앙스예요. 오늘 판 것이 잘못했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오늘 팔았는 게 과연 잘못한 건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개미가, 왜 개미를 비하하지? 왜 기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 되는 게 싫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저가가 언제입니까? 29, 30, 30, 11월 2일날. 여기 3일이 저가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매수 이후에 고가 매도를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단기 흐름에서 29, 30, 30, 11월 2일까지 거기 세 날에 대한 수급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10월 29, 30, 11월 2일 날. 10월 29, 30, 11월 2일 날. 요세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개인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매수를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개인 투자자예요. 이때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11월 11일, 12일, 13일, 현재 신고가 넘어가면서 박스권 돌파해서 신고가 넘어갈 때 외국인들이 사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어요. 이게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냐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 아닙니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마찬가지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 8월, 7월, 8월 28일, 31일, 9월 1일, 9월 2일,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매수를 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위에서 팔면 그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파는 것이 주식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아까 전에 방금 그럼 여기 날짜가 8월 28일, 20, 31일. 8월 28일, 31일, 9월 1일, 9월 2일 날.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심지어 연기금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개인만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또? 14, 15, 16일. 9월 14, 15, 16일. 외국인들은 샀고, 개인들은 팔았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고가에서 매도하고 저가에서 매수하는데 잘못한 겁니까? 개인들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학개미는 팔았다는 뉘앙스가 지금 팔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왜 그렇게 기사를 쓰냐고요?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를 찍고 나면 또 기자 하시고 계신 분들은 또안 좋게 또 기자 아니냐 또 댓글을 남기시겠죠. 하지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뉴스 오늘 찾아보다가 한개더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2020년 4월 1일자 뉴스였는데,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 그림상 어때요? 몸에 맞지 않게 너무 무거운 것을 들고 가다 보니까 힘든 표정이죠. 그죠? 삼성전자의 몰빵 동학개미 증시에 온게안 돈다. 삼성전자의 몰빵에서 우리가 동학개미가 증시에 온기까지 올려줘야 돼요? 기관은 뭐하고 외국인들 뭐하는데 우리가 증시에 온기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봉이에요? 왜 그래서 개인들한테 이런 걸 바라냐고. 증시에 우리가 왜 온기를 만들어줘야 되냐고. 우리는 온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온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그래서 우리한테 온기를 만들어라 그래. 올해 급락장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개미였다. 일부 빚내 투자하기도 하지만 과거 달리 신용을 내지 않고 현금 투자를 해 버틴 힘이 강해졌다. 우량주 위주로 매수해 연기금 패턴을 닮은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동학개미로 인한 시장 왜곡도 나타나고 있다. 아니 왜 이것을 개미투 우리한테 얘기하냐고요. 그냥 여기 시장 왜곡이 안 나타나게끔 외국인과 연기금이 왜 제대로 안 하냐는 뉴스를 써야지. 응? 뭐 개인 투자자들이 봉이에요? 4월 1일 날 보자고요. 4월 1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4월 1일로 가보자고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월 1일로 가볼까요? 개인들이 여기 바닥에서 보세요. 계속 샀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일 계속 삽니다. 3월 6일부터 엄청나게 샀어요. 3월 6일 언제입니까?
여기 3월 6일이에요. 여기 개인들이 5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밑에 42,000원대까지 다 사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왜 샀는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서 돈 버는 건 개인들인데 배 아파? 응? 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저가 매수를 하고 고가 매도를 하는 건데 그걸 뭐 개인들 때문에 시장 왜곡이 됐고 증시에 온기가 안 돈다 그것까지 언제 걱정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걱정을 해요.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말 같지도 않는 걸 기사로 쓰고 있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오로지 우리의 수익만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가에서 사가지고 고가에서 파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개인 뭐 시장가에 신경을 써야 되냐고요. 잘하고 계신 거고 마찬가지로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SK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빠졌을 때 뭐래 여기서 단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빠지면 뭐라고 했어요? 살 수 있다. 어차피 추세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빠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 다시 반등 나왔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저가는 또 누가 사는지? 저가 누가 사는지 볼까요? 자, 아이고. 여기 11월 2일까지죠. 11월 2일까지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가를 10월 2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2일까지 똑같이 여기에서도 누가 삽니까? 개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바닥권역에서 여기서 샀고 난 다음에 주가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자리에서 오늘 자리에서 개인들이 팝니다. 잘한 거죠.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파는데 마찬가지로 8만원대 밑에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89,000원에 파는데 단기적으로 2주 만에 그래 10% 수익 벌었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런 뉴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뉴스 볼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고요. 4분기는 더욱더 갈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4분기를 기억해야 돼요. 4분기는 IT 기업들의 성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 개 더 했죠. 11월 달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백신 얘기였어요. 백신 얘기. 지금 오늘도 모더나 관련주 움직임을 보셨죠? 백신은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자, 우리가 11월 달 돼가지고 일정 중에 기억해야 되는 거 있다 했죠?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6번 보세요, 6번. 백신 개발에 따른 CMO 관련주 순환매 차원.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정화금. 그런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관련 유망업종, 반도체 장비와 소재도 함께 봐야 된다. 자, 반도체 지금 SK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같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시장이 개별주 양상이 나타난다. 최근에 코스닥 어때요? 여러분들. 대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최근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별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하루에도 급등락이 반복돼요. 급등락이.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바닥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지금 현재는 장기 투자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지금 현재는 조금 방망이 짧게 잡아야 돼. 자, 그럼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떤 종목 하라 했어요? 길게 바닥권역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 같은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단기로, 조금 더 장기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비중 조절까지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하루하루가 유행이 달라진 시장이에요. 어차피 다 못 쫓아가고요. 여러분들 다 못 쫓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한번 또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닥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도 크게 빠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방의 경직성은 상당 부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KCTEC, 원인 머티얼즈, 제주 반도체 세 가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KCTE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장비 업체들이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단계, 그리고 거기에 이 KCTEC 같은 경우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우리 특수가스 SK머티리얼즈라든지 후성도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워닝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바닥권역의 움직임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4분기에 반도체 수요가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용 특수가스에 대한 매출도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 반도체인데, 자, 제주 반도체는 중국 쪽에 납품되어 한다 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저가형 모델은 많이 들어갑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제주 반도체 특히 설계만을 중심으로 한 팹리스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 대부분 다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많죠. 비메모리 관련된 처리 연산을 담당하는 팹리스들을 생산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팹리스를 담당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쪽에 대한 경기 회복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주가 변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벤트 꾸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돈 벌어 보셔야죠. 자, 지금 시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달 기회가 열려 있고요. 자, 11월달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기회라고 했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저하고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뭐 항상 1등의 수익률을 보여 드렸었는데, 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방송에서 수익률도 꾸준히 관리를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실제로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23-490-4474번이나 또는 1590-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오전에는 종목 분석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는 와우밴드를 통해서 목표가나 또 손절가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특징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기분 좋게 주식할 수 있도록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